안녕하세요. IP소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팩토리 점장 강대현입니다. 점장님 오늘도 굵직한데요? 아,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마스터그레이드 딥스트라이커 건프라입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20만원이고요. 지금 저희가 할인 중이어서 18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MG 딥스트라이커입니다. 딥스트라이커는 기존의 S건담의 파생형으로 페이퍼 플랜이나 이미지만으로 존재했던 기체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던 기체입니다. 딥스트라이커는 많은 건프라 마니아들이 제품화가 되기를 원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딥스트라이커가 되면서 추가된 신규 런너는 총 8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딥스트라이커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주포는 총 2장의 런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길이는 80cm에 달합니다. 주포에 연결되는 케이블의 경우 특이하게도 면으로 된 케이블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딥스트라이커의 거대한 몸체를 지탱하기 위해 지지부가 일부 추가된 파츠입니다. 또 다른 추가 런너는 S건담의 부스터와 파생되는 형태로 함께 호환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런너는 기존의 클럽지로 발매되었던 S건담 부스터 유닛의 파츠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로펠런트 탱크 4쌍입니다. 나머지 런너 2개는 장갑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프로펠런트 탱크의 약간의 단점이라면 직선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합선이 눈에 띄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런너는 S건담의 신규 파츠입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어깨 파츠인데 어깨 부분에 스러스터가 추가되어 가동이 가능하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얼굴의 경우 신규 조형으로 성형이 되었습니다. 가슴 부분의 경우 대량의 몰드가 추가되므로 디테일이 업되었습니다. 케이블의 고정선은 안쪽에 구리가 들어있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의 경우 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성형이 되었습니다. 부스터 유닛의 경우 기존의 S건담과는 차별화된 모양으로 성형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S건담과 EXS의 파츠를 공유하는 런너들입니다. 먼저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 최근 MG의 추세와는 다르게 대량의 스티커가 존재하여 논란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예전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15년 전 제품인 S건담과 ESS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디테일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스탠드의 경우 ESS의 스탠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파츠로 보강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MG 딥스트라이커는 기대와는 달리 15년 전 부품을 사용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건프라 마니아 분들이 기다렸던 제품으로 충분히 소지할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딥스트라이커는 80cm에 달하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때문에 전시하셨을 때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며 만족감이 큰 제품입니다.